안동시는 민간 자본으로 먼저 공사를 하고 공사비는 분할 상환하는 성과 보증 방식으로 노후 보안 등을 모두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공사에서 시행되던 이 같은 사업 방식이 소규모 사업까지로 확대되면서 자치단체와 시공업체 모두 윈윈하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안동시 평화동의 나트륨 보안 등입니다. 복잡한 전선이 얽혀 있고 곤충들이 서식하거나 이물질이 들어가면서 표면은 퇴색돼 있습니다. 장마철이나 차량이 충돌하면 감전사고가 우려되는가 하면 높은 소비 전력에도 불구하고 닦기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안동지역 보안 등 대부분은 설치한 지 20년이 넘어 하루 평균 10여 건의 고장 민원이 들어와 행정력 낭비와 유지 보수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같은 우중충한 보안 등 만여 개가 올 봄이면 LED 가로등으로 전면 교체돼 안동의 밤거리는 화사하게 변합니다. 안동시는 시 예산을 전혀 들이지 않고 순수 민간 자원 54억 원으로 우선 시공한 뒤 5년간에 걸쳐 분할 상환할 계획입니다. 민간에서 선 투자하여 시설을 완료하고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 보수까지 책임지는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성과 보증 방식의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LED 등으로 교체하면 전기 요금이 종전보다 3분의 1로 떨어져 연간 3억 6천만 원이 절감되고 유지 보수비도 연 7억 원이 절감됩니다. 절감액으로 공사비를 상환하면 안동시는 큰 부담도 없고 주민 편익도 크게 증진됩니다. 잦은 고장으로부터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어 골목길을 밝게 비추고 노인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농작물 도난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LED 전면 교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자치단체와 시공업체 서로가 상생하는 사업 방식의 도입은 발빠른 행정으로 평가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